안녕하세요, 드림입니다. 눈이 오고 다음날 엄청 추웠던 날인데 지금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. 플라스틱 팔레트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끄러질 거예요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블랙박스 화면이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또 열심히 보시려고 그러면은 잘 보여요. 자, 보시면은 이 안에 지게차 쪽에 있는 팔레트가 일로 미끄러져 들어오죠. 자,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자, 보세요.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. 느린 화면입니다. 요렇게 이쪽 밀려 들어오죠. 자, 왜 그랬을까요? 바로 지게차 발이 지게발이 이렇게 얼었습니다. 얼었어. 전날 내린 눈이 녹아서 얼어붙어 버린 거죠. 완전히 스케이트 타는 그 빙판 같습니다.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도치를 사용해서 녹이려고 이제 도치를 가지고 갔는데, 아, 이거 가스가 별로 없네요. 가스가 좀 많아갖고 세게 확 나와갖고 순식간에 녹아버려야 되는데 제 머릿속 상상은 그거였거든요. 그게 아니었어요. 그리고 이날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여기 녹여놓고 뒤로 가면은 그게 또 다 얼어붙어 있는 거죠. 빙판을 좀 더 평평하게 펴주는 그 효과밖에 없었죠. 자, 조금만 있어도 바로 얼어버려요. 불이 닿는 곳은 금방 녹았다가 바로바로 얼어버리는 거죠. 가스가 정말 없었습니다. 가스라도 많았으면은 강력한 불을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, 이게. 아, 이거 끝이 없는 도전이었죠. 이 얼음이 두꺼우면은 그냥 망치로 툭툭 치면 더 잘 떨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얇게 넓게 펴서 빙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. 아, 그래서 이건 아니다,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. 도저히 안 되죠, 뭐. 오히려 더 넓게 빙판이 형성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는 쇠뭉치로 이제 두들기기 시작했죠. 자, 야를 이용해서 두들깁니다. 근데 이게 무겁거든요. 몇 번 하니까 이제 팔이 아픈 거예요. 그리고 잘 떨어지지가 않죠. 이쪽은 더 안 떨어집니다. 도치를 녹여서 골고루 더 펴놨기 때문에 더 안 떨어지고 있어요. 차라리 이게 두꺼운 얼음이었으면 툭툭툭툭 쳐면 잘 떨어져 나가는데, 아, 이게 얇게 얼어버려갖고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뭐 방법이 있나요? 열심히 때리는 수밖에. 열심히 때리고 뭐 긁어내고 그러는데 이게 떨어지지도 않죠. 아주 이 도치로 지지는 바람에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. 아주 얇게 붙어버렸거든요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데 날씨는 춥지 팔은 아프지. 자,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스 조금 남은 거 그걸 이용해서 녹이면서 바로바로 긁어버리는 거죠. 이렇게 조금 낫습니다. 아까보다 훨씬 낫는데. 자, 딱 잘 긁어지죠? 이렇게 하니까요. 근데 이게 물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저게 또 바로 얼어붙죠. 저 물기를 닦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아니면, 아, 이거 가스도 없고 진짜 가스 사러 가기도 귀찮고 할 수 없죠. 뭐 일단 이 노란색 칠한 부분, 팔레트 하나 닿는 부분까지만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닦아버리는 거죠. 자, 이렇게 물기를 닦아버리면은 훨씬 더 잘 녹죠? 자, 열심히 긁어내고 있는데, 아, 진짜. 이것도 장비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아니면은 눈이 쌓였을 때, 얼기 전에, 녹았다 얼기 때문에, 그 녹기 전에, 또는 얼기 전에 눈을 치워버렸으면 됐는데, 이게 또 새벽에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
지금 이제 늦게나마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있죠? 자, 그래서 중요한 게 겨울철에는 지게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. 눈이 온다. 무조건 가면 눈이 쌓이기 전에 다 치워버려야 돼요. 눈이 지게팔이 있으면은 그게 녹아서 다시 얼어붙거든요. 얼어붙고 나면 이걸 또 깨줘야 돼요. 안 깨주면은 지게차 작업할 때 이제 그 제품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. 그냥도 미끄러운데 얼음까지 있으니까 더 미끄러운 거죠. 그리고 또 지게팔을 지면에서 약간 올려주셔야 돼요. 지게팔 땅에다 붙여놔버리면은 그 지게팔 밑에 눈이나 얼음, 흙 같은 게 얼어붙어서 딸려 올라오죠. 지게팔을 지면에서 조금만 띄워주세요. 많이 말고 뭐 1cm, 2cm만 띄우셔도 됩니다. 이렇게 저는 이제 이날 가스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요 노란색 칠한 부분이 있죠. 팔레트 하나 넓이만큼만 지게팔을 얼음을 녹였습니다. 오늘 해프닝이었죠? 지게팔 관리 잘하세요.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게 지게팔이에요. 지게차에서는 안전운전하세요. 감사합니다.